그때는 이제 서브 프라임 모기지, 그다음에 그 빅3 GM의 이제 몰락.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취업 자체가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 저기 실업률 거의 20% 다 되는 윈저에 여기서 과연 정착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는 그 이후로 굉장히 활황을 달렸어요. 지금 GM 파업하기 전까지 활황을 달렸고, 지금 자동차 업종은 과도기에 있습니다. 파워트레인과 재래식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는 거고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는 다시 부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동차는 이제 100년 사이클로 왔어요. 근데 왜 리뉴턴인가? 저는 1년 8개월 살았습니다, 문제에서. 그리고 지금 11년째, 10년 정도 지금 리뉴턴에 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좋더라고요. 저희 와이프하고 애들도 리뉴턴에서 윈저로 이사를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한 게 베지터블 패커 빵 이 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잡이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 7불 25센트로 저는 일을 시작했고요. 여기 보시면 50명, 한 번에 50명 뽑아요. 근데 보통 오피스 잡 한 명 뽑는다 그러면 뭐 100명, 200명 지원하는 이력서 볼 시간도 없고, 근데 50명 뽑아야 되면 엄청나게 많이 뽑는 거거든요, 한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이 시작되면, 그 시즌이라는 거는 보통 3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돌아가는 8월 말, 그때 이제 많이 뽑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유통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뽑아요. 그래서 보면 제너럴 레이버 빵 15 vacancy, 메트로나리는 12 vacancy 이렇게 많이 뽑고, 실제로 이제 14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프리밸링 웨이지, 그 다음에 로얼 웨이지, 미디엄 웨이지가 계속 바뀌는데요. 이게 14불 50이 미디엄 웨이지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14불이 미니멈 웨이지일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미디엄 웨이지를 받아 이제 오퍼 받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아마 오퍼 못 받을 거예요,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 잘하면 이제 회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돈을 올려줍니다. 농장 잡시장을 이제 여기 잡뱅크에서 보면 181명을 제가 이걸 캡처했던 당시에 이제 그 빵 워커를 뽑았는데, 온타리오주는 181에서 116명, 그 다음에 윈저. 윈저는 사실 윈저가 아니고 리밍턴이에요. 그 농장은 거의 100% 윈저, 리밍턴 킹스빌 고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61명. 그래서 온타리오가 아니 리밍턴이 저희 지역이 캐나다 전체 60% 이상의 밤에 이제 그러니까 온타리오의 50% 이상을 잡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38개에서 40개 정도의 밤이 이렇게 많은 양으로 이제 사람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공항에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아마 실장님이 소개시켜줄 텐데, 2018년 10월 마리화나의 합법화. 그래서 이제 마리화나가 기호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팜을 마리화나 농장으로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한 5,000명 가까이를 또 뽑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잡시장이 엄청나게 큰 상태고,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리밍턴이냐고 하는가. 제가 왜 이사를 왔냐면요,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사 왔어요. 하루에 100km를 6일 동안 달려야 되고, 1년 내내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업종은 이제 휴가가 많아서, 제가 이제 토요일날도 일 안 하고 그러는데, 이제 농장은요, 왜 유기를 해야 되냐면요, 작물이 너무 빨리 자라요. 그래서 하루만 안 따도요, 이게 다 가지가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하루 쉬는 건 괜찮은데, 월요일날 공휴일 있으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 대신 대체 휴일을 주긴 하는데요, 일단은 6일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6일을 여기서, 여기가 보통 한인 밀집 지역, 사우스 윈드라는 곳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43.2km. 고속도로 안 막히면 40분이면 가는, 사실 한국에서 40분 운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달리는 거고, 매일 이제 일하면서 여기 가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주 6일을 하루에 100km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1년 8개월 만에 윈저 생활을 접고 리밍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리밍턴 지역은 사실 이민자들이 리밍턴에서 안 살고 이제 윈저에서 사는 중국, 보통 중국 사람,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민저에 중국 사람이 100만 명, 베트남 사람들이 12,000 명, 태국 사람들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렇게 많이 커뮤니티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민저에 사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뭐 그러나 이제 리밍턴은 주로 이제 백인계, 포르투갈,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탈리아계, 그다음에 이제 아랍의 레바니즈 그 사람들이 이제 주요 그 인종층이고요. 이 사람들이 영어, 프랑스어를 쓰고, 그다음에 실제로 레바논은 이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썼었고요. 스페니쉬. 그다음에 이제 농장 워커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즈널 마이너 시즈널 마이너 워커 프로그래머로서 이 사람들은 영어를 거의 못 써요. 스페니쉬. 농장원과 가까운 거주지 필요. 인종은 50% 이상입니다.